영화감독 김성수가 역쿠데타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작 서울의 봄으로 이제서야 전두환의 반란군을 진압해냈습니다. 진로 44년 만의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김성수는 당시 반란의 수괴 조직인 하나회의 실체를 낱낱이 들춰내고 그동안 우리 사회와 정치가 해내지 못했던 역사의 심오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영화 속 모든 배역은 가명이지만 명백하게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만행을 폭로해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차규원, 황영시, 박희도 박세지, 최세창, 장세동, 김진영 어삼수 허화평 등 범죄자들의 진상을 철저하게 가려냅니다. 박 대통령 각각께서 서거하십시오. 영화가 역사를 바로 세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지루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12.6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1980년대생 이후에서 두드러집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전후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12.12를 2시간여 만에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란 다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봄은 이를 전두광과 이태신, 두 인물의 대결 구도로 풀어내며 그 대립의 서사와 선과 악의 싸움으로 상업영화가 갖는 재미를 꽉 붙들고 나아갑니다. 전두환은 박정희 정권 후반기에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하다 보안사령관에 발탁된 직후 12.6 사건으로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는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아 권력을 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를 견제하기 위해 1980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갑종 출신의 장태환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수도경비사령부의 사령관직을 맡깁니다. 나날이 권력이 확대돼 가고 있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에 맞서 수도와 육본 그리고 국방부를 지킬 수 있는 병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은 자신들이 곧 보직 해임돼 한직으로 쫓겨날 것이 확실시되자 군수 내부에서 숙청될 것을 우려해 순전히 권력욕 하나로 상관인 육참총장을 체포해 납치하고 군부를 장악합니다. 바야흐로 정치 권력 전면에 나서려 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특이한 것은 1979년 12월 12일에서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10시간 동안 한남동 참모총장 공관과 용산 국방부 청사, 육군본부가 어떻게 탈취되고 어떤 불상사와 총격전이 벌어졌는지를 시간대별로 촘촘하게 전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면밀한 기록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서스펜스가 상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전두환의 승리를 잘 알고 있고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불루를 흘리게 될 것임을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발 영화에서만이라도 정의의 편이 승리할 것을 기원하게 됩니다. 서울의 봄은 서스펜스 드라마이며 사건을 추적해가는 과정을 매우 흥미롭게 진행시킵니다. 당시 역사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 심지어 당시 사태의 주동자들조차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많은 할리우드 영화의 관습과 관행은 다수의 악당이 활개를 치고 소수의 정의로운 사람들 혹은 홀로 이에 맞서는 주인공으로 서사 구조를 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악의 편으로 넘어가거나 그쪽에 줄을 서게 됩니다. 정의는 늘 외롭습니다. 예컨대 서부극의 전설 하이눈이 떠오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악당들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보안관만이 외롭게 대결을 준비합니다. 서울의 봄에서도 일공수와 삼공수, 오공수 쿠데타군이 서울 진격에 나서자 육본의 많은 장성들이 어떻게 돌아섰고 또 얼마나 무력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단순한 대립구도, 캐릭터들의 이분화가 당시에 복잡했던 사건과 쿠데타의 전후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감독이 영리한 선택을 한 셈이었습니다. 저 친구 저러는 걸 저걸 어떻게 됩니까? 영화 속에서 이태신 사령관이 홀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눈물겹습니다. 그가 단신으로 행주대교 중간에 서서 몰려오는 오공수 부대를 막아내려는 장면은 얼마나 윤색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영화가 만들어내는 영웅주의가 비록 허구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작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군끼리 교전이 벌어진다. 오공수는 이태신 앞에서 회군하는데 쿠데타에 반대했던 특전사 정병주 사령관 휘하의 구공수와의 접전을 피하는 척 급습을 노려 성공합니다. 정병주 사령관이 습격을 받는 장면과 그의 부관인 오소령이 사살되는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자 12.12 사건의 분기점이 됩니다. 영화도 이 장면 이후 비극의 능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공수의 방어가 실패하고 정병주가 체포됨으로써 이태신과 수도경비사령부는 더욱더 고립됩니다. 영화 속에서 정우성은 황정민에게, 이태신은 전두광을 향해, 장태환은 전두환에게 울부짖습니다. 너는 군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라고 그 울분의 비수가 가슴 곳곳을 찌릅니다. 참모장님, 투수합니다. 그냥 밀어붙여. 예? 밀고 나가라고. 이러다가 정말 저희 군부패에 넘겨지는 거 아닙니까? 대개 상업영화가 갖는 이야기 구조는 정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영화가 주는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실과는 정반대의 틀을 짜곤 합니다. 반면에 영화 서울의 봄은 어쩔 수 없이 언해피 엔딩이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군들을 볼 맘먹이 없다. 다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44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정의가 승리하고 있고 승리 중이며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의 봄은 궁극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 대체로 분하고 치가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통쾌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역사의 진면목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악의 무리 전두광 노태건 일당과 3인의 협객 이태신과 김준엽 헌병감, 특전사 사령관의 대립 구도와 대결의 서사가 리드미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노재현이 펼치는 비열하고 비루한 에피소드조차 이 영화의 볼거리와 얘기거리,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줍니다. 비겁한 배신자 연기로 김희성만한 배우가 없습니다. 서울의 봄에는 중량감 있는 수많은 배우들이 조단역으로 단 몇 컷의 장면에 스치듯 나옵니다. 배우들의 스썸 없는 연기 투혼이 빛나는 작품이었습니다. 양민기. 예. 니는 그 새끼들 무조건 틀어막고 절대 먼저 발포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에 한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는지, 군인들의 부당하고 무모한 반란이 이후 5.18 광주에서는 어떤 학살로 이어지게 됐는지, 그 역사의 상흔은 제대로 치유됐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작품입니다. 장관님이 왜 반란군 참여? 과거는 미래이고 미래는 과거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진상을 올바르게 파헤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의 봄은 가히 혁명적인 영화였습니다. 김성수 감독이 일으킨 역사적이며 올바른 의미의 쿠데타. 그 영화의 반란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다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지금의 한국 역사는 영화와 문화가 진화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장관님! 복귀 명령 처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군에 날려 주십시오. 자, 그거 서 있지 말고 저 안으로 들어오세요. 형님은 여기 앉으시고, 그 휘철아, 예. 너는요 노장군 옆에 앉아. 어, 참세. 이 들어오네. 요 안으로 서세요. 다 잘 보이게. 네.